안녕하세요. 상의모입니다. 은행입니다. 하단에 나무에서 요만큼 주셨는데요. 통에 밀봉을 해서요. 아니면 혹은 뭐 많이 따셨으면 비닐봉지나 이런 데다가 완전 밀봉을 해서 냄새가 빠져나가지 않게 하셔가지고요. 두시면 됩니다. 이렇게 열흘 때쯤 이렇게 뒀거든요. 완전히 섞인 다음에 주물러서 씻으면 잘 되거든요. 근데 주의사항은 냄새가 나기 때문에 집안에서 하시면 냄새 때문에 보통은 바깥에서 하셔야 됩니다. 근데 저는 여기 양이 작으니까 집에서 한 풍기 틀어놓고 창문 열어놓고 해볼게요. 완전히 썩어서 알맹이만 이렇게 분리가 되거든요. 근데 양이 적을 때는 이런 식으로 손으로 분리하시면 돼요. 근데 양이 많을 때는 주물러서 분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잘 처리해야 되거든요. 이게 냄새가 나거든요. 이거는 저는 다시 은행나무 밑을 파서 묻으면 되지만 보통은 봉지에 꼭꼭 싸서 버리시든지 아니면 저 멀리 갖다 버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주의할 사항은 옷 오르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함부로 만지시면 은행도 옷 오르거든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요. 그리고 나서는 이걸 이렇게 씻어줍니다. 이렇게 겉이 바삭하게 잘 말려졌는데요. 너무 오래 말려서 속까지 딱딱하게 말리면 드실 수 없거든요. 이게 만약에 덜 말랐잖아요. 그럼 이렇게 냉장고 두면 이렇게 다시 촉촉해지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시 바구니에 담아서 바깥에 내놓고 또 말립니다. 이 냄새가 좀 나거든요. 집안에 두면 냄새가 나거든요. 근데 그래서 비닐을 잘 싸서 냉장고 넣어놓고요. 가급적이면 마르기 전에 얼렁얼렁 매일 한 10개에서 한 15개 정도 먹는 게 제일 좋아요. 편하게 해 드시는 거는 우유팩이 제일 좋습니다. 여기를 이렇게 꾹 누르면은 누르면 잘 안 빠지거든요. 이렇게 해서 전자레인지에다가 돌리는 게 제일 좋아요. 우유팩도 있죠. 애들이 어릴 때는 이게 많이 있었는데 애들이 크니까 이게 또 잘 없어요. 그래서 생각해 봤는데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제가 우선 이거 해보고 다른 방법도 보여드릴게요. 톡톡 터지는 소리가 나거든요. 근데 너무 많이 돌리면 또 그렇고 해보시면 전자레인지마다 좀 틀리지만 해보시면 뭐 1분 정도면 거의 이 정도면 돼요. 이렇게 좀 터져서 이렇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먹으면 돼요. 쫀득쫀득해요. 이렇게 수소 먹기 좋아요. 우리 애들은 어릴 때부터 이렇게 먹였더니 이걸 아주 잘 먹습니다. 맛있습니다. 이렇게 잘 터지기도 한데요. 또 잘 안 터지는 것도 있거든요. 이렇게 안 터진 거는 이거 있죠. 롱로즈. 이렇게 꾹 누르면 돼요. 이렇게 하면 속에 익었습니다. 이렇게 먹으면 돼요. 이 우유팩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할까 싶어서 한번 해봤는데요. 종이컵을 해보니까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종이컵을 한번 돌려봤습니다. 돌아가는 도중에 이게 벌어지지 않도록 꾹꾹 잘 눌러야 됩니다. 안 그러면 알맹이가 툭툭 튀면서 전자레인지 속을 막 돌아다니거든요. 이렇게 해서 또 먹으면 돼요. 아 뜨거. 종이 호일이거든요. 그릇 같은 것도 왜 그 전자레인지 사용할 수 있는 플라스틱 그릇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를 실로 묶던지요. 실로 묶으면 돼요. 근데 저는 그냥 노란 고무줄로 묶어볼게요. 돌아가는 동안에 이 은행 알이 도망가지만 않게 돌리면 돼요. 이거 전자레인지 돌려볼게요. 이것도 전자레인지에 딱 1분 돌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것도 이렇게 까서 먹으면 돼요. 하루에 뭐 15개 정도 먹으면 좋다는데 근데 이렇게 해서 그냥 이번에는요 냉동실에 보관한 은행을 한번 전자레인지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이거는 냉동실에서 지금 꽁꽁 얼은 거거든요. 일단 우유팩에다 넣고요. 이걸 은행은요 그냥 냉장실에 보관하셔도 되고 또 한두 달 정도는 그냥 베란다 같은 데 보관하면서 드셔도 돼요. 근데 더 오래 보관하고 싶으면 냉동실에 보관하시면 이렇게 가능합니다. 이거를 전자레인지에다가 딱 1분만 돌려오겠습니다. 자, 이거 또 다 됐습니다. 냉동실에 넣었던 거는요. 해동하지 말고 얼어놓는 상태로 돌려야 됩니다. 이거 해동하면 물 줄줄 흐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얼어놓는 상태로 바로 돌리시는 게 좋아요. 밤이든지 뭐 냉동실에 넣었던 것들, 파, 대파,
풋고추 이런 거 넣죠. 뭐 마늘 이런 거는 해동시키면 물이 흐르니까 해동시키지 말고 얼은 상태에서 그대로 조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건 맨손으로 하면 뜨겁거든요. 그래서 장갑을 끼고 자 이것도 똑같이 자 이것도 똑같이 이렇게 하면 이제 다 익었습니다. 이렇게 금방 해놓으면 정말 맛있습니다. 하루에 한 10개에서 한 15개 정도 꾸준하게 드시면 기관지에 아주 좋습니다.